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시청자들은 신곡 핑크 베놈이 기존 블랙핑크 제품에 비해 돌파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8월 19일 정오에 공개됐다. 블랙핑크는 8월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앨범 본 핑크 뮤직비디오와 타이틀곡 핑크 베놈을 공개했다. 블랙핑크가 러브콜걸 이후 약 2년 만에 선보이는 행사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본핑크의 앨범 선주 물량이 150만 장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최근 8월 28일 뉴저지에서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VMA 공연을 확정했다. 이들은 한국 여성 연예인 최초로 행사에 참석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멤버들은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온 기쁨과 행복을 전했다. 제니는 이 그룹이 청중을 위한 훌륭한 음악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디테일 중 하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셔츠를 입은 제니다. 제니와 리사의 고풍스러운 랩도 인기다. 핑크베놈은 블랙핑크만의 매력이 돋보이는 힙합곡이다. 이 곡의 사운드는 한국 전통 악기와 파워풀하고 중독성 있는 일렉트로닉 음악의 융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청자들은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멜로디는 생각보다 폭발적이지 않았다. 후렴은 실망스러웠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 곡이 촌스럽지 않고 부드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쿠포럼에서 한국 시청자들은 이 노래는 생각보다 좋지 않고 친근한 느낌이다. 그런데 컨셉이 시원하고 인상적이다. 기억에 남는 노래가 없다. 이 노래 좋은 노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근데 전곡들과 많이 비슷해서 리사의 랩이 좋아요. 이번에 제니는 인상적인 랩 파트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전작에서는 팬들이 아쉬운 랩 파트를 넣지 않았다. 핑크베놈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제니는 데뷔 때부터 이 그룹의 매력은 정반대인 것 같다. 핑크베놈은 블랙핑크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말했다. 블랙핑크의 새 뮤직비디오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셔츠가 등장했다. 새 싱글에서 제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로고가 새겨진 셔츠로 자신의 개성을 과시합니다. 8월 19일 하노이 시간 정오 공개된 핑크베놈 뮤직비디오에서 제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강렬한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뒷면에는 제니라고 적었고 숫자 96은 래퍼의 생일을 의미한다. 한 팬은 지난 몇 주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최고의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입니까? 라고 세이아 계정이 물었다. 제니야, 클럽을 잘못 골랐어. 유저 규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2020년 남자팀 스트레이 키즈도 축구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은 마이페이스 뮤직비디오에서 셀틱, 레알 마드리드 등 B클럽의 클래식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다. 싱글 핑크베놈은 블랙핑크가 2020년 발매한 앨범 이후 2년 만에 선보이는 곡이다. 국내 유명 그룹의 두 번째 앨범이 9월 16일 본 핑크라는 이름으로 발매된다. 핑크베놈은 공개 30분 만에 800만 뷰를 돌파했다. 또한 블랙핑크는 코로나19 이후 K-POP 그룹 최초로 월드 투어에 나선다. 제니, 로제, 리사, 지수의 여정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다. 제니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이자 래퍼입니다. 제니는 8살 때부터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다가 2010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솔로 가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핑크베놈 뮤직비디오 속 블랙핑크의 비밀. YG 엔터테인먼트는 일련의 포스터와 티저를 통해 블랙핑크의 과감하고 섹시한 핑크 콘셉트를 과감하게 홍보했지만 핑크베놈 뮤직비디오 공개 이후 콘셉트는 완전히 사라졌다. 블랙핑크의 핑크베놈 뮤직비디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 베트남 시간 공식 공개됐다. 블랙핑크가 방송 1시간 만에 신기록을 세웠다. 핑크베놈은 2022년 멜론 시스템 발매 1시간 만에 57,062명이 인터넷 청취자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인터넷 청취자를 기록한 곡이다. 핑크베놈은 2시간 만에 벅스 1위, 지니 1위, 멜론 3위, 플로 59위의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의 핑크베놈 은 2022년 공개될 K-POP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최다 조회수 4시간 20분 만에 2,640만 뷰로도 공식 인정받았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약속한 대로 핑크베놈 뮤직비디오는 배경과 시선을 사로잡는 이미지가 담긴 대상에 오른다. 하지만 뮤직비디오 속 조합 콘셉트는 많은 시청자들을 실망시켰다. YG는 뮤직비디오 정식 공개를 앞두고 소녀시대 포스터 4장과 단독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과감하게 커트된 핑크색 의상에
핑크 콘셉트를 매치한 것이다. 하지만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그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지수와 로제는 부채와 독이 상반된 양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커플이다. 지수는 여성스러운 의상과 섬세한 패턴, 화려한 메이크업, 핑크가 지배적인 배경으로 등장했다. 미스 블랙핑크의 미모는 관객들에게 비가 내린다 라는 찬사를 받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지수가 이번 컴백과 회사 홍보를 통해 조만간 솔로 제품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수와 달리 로제는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그녀의 장면에서 로즈는 검은 눈 화장으로 성명서와 반항적인 의상을 입습니다. 로제는 검은 하트를 안고 일렉트릭 기타를 치며 극도의 핫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장면에 감동받았다. 현실의 달콤한 이미지와 달리 핑크 베놈 속 로제는 블랙핑크의 독을 가장 생생하게 구현한 모습이다. 또한 뮤직비디오 말미 클라이맥스 댄스 파트에서는 4명의 소녀들 모두 베놈 콘셉트 의상을 입고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전 뮤직비디오와 상당히 흡사하며 여전히 반항적이고 먼지투성이인 소재라는 평을 남겼다. 래퍼 듀오 제니 리자는 여전히 스트리트 패션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초반 제니의 하이라이트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머리를 묶고 신비로운 동양적 면모를 뽐내면서도 파워풀한 랩 보이스를 가진 장면이다. 핑크 베놈에서 블랙핑크는 다양한 스타일로 변신한다. 유감스럽게도 You Like That의 혁신적인 한복보다 더 인상적인 컨셉은 없습니다. 블랙핑크가 그동안 홍보했던 핑크 콘셉트를 탈피한 것은 안타까운 결정이다. 이번 의상은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블랙핑크의 힙합 스타일에 비해 참신함을 보여주었다.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는 현재 유튜브 조회수 2,800만 뷰와 좋아요 수 220만을 기록 중이다. 블랙핑크의 노래가 라이브 무대에서 라이브로 선보일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